안녕하세요. 배우 기태영입니다. 노거경 감독님의 휴먼 드라마 마지막 휴가가 12월에 개봉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훈아, 아빠야. 아빠라고. 오늘날 우리 아버지, 엄마의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지는 가족영화 마지막 휴가. 너무 멋진 영화가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과 같이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느끼고 반성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을 보는 듯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봉을 하게 되면 극장에서 관람을 하면서 응원할 테니까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미국에도 가고 가족들도 보고. 마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을 보는 듯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는 12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감동과 위로를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물 쏟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휴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픔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휴가 화이팅!